신상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거는 제가 원하는 게 한 12인치, 13인치 정도 원했는데 딱 알맞은 프린터가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아, 역시. 자, 한 마리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자, M2 Max. 아, 무겁네. 자, 케어 뜯는 부분. 제가 이번 애니큐브 M7 Max에서 가장 좋은 기능, 사실은 기능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원래부터 이렇게 좀 나왔으면 했는 건데, 기존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뜯고 열고 넣는 거. 자, 그냥 이렇게 열면 됩니다. 이렇게. 와, 근데 이게 스무스한지 봐야 돼. 일단 안 스펀지가 있어서 그걸 잘 모르겠고. 오, 뻑뻑하네요. 엄청 뻑뻑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락장치로.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뒤에 공간을 이렇게 이 정도 있어야 돼요. 뒤에 공간이. 결국은 뒤에 공간이 이 정도 없으면 이게 열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좀 단점인데 이 방식 훨씬 편합니다. 풀박스. 자, 플레이트. 와, 플레이트가 상당히 크네요, 확실히. 자, 센터 맞추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고무로 해가지고 센터 맞추는 거니까 반드시 프린트 하는 그 공간에는 되게 중요해요. 레진 넣을 때 그 한쪽으로 치우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USB 꽂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후면은 레진 배출하고 흡입하는 그 기능, 확장 기능이 있고, 여기는 아마 환기하는 거, 이쪽으로 해서 안쪽에 가스를 빼는 하는 구조고요. 마감세가 되게 좋네요, 진짜. 자, 이쪽은 콘센트, 이쪽은 팬이 달려있겠죠? 한번 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6인치에 7K LCD고요. 자, 이렇게 엄청 사이즈가 크죠? 자, 여기에 아마 온도 센서가 달려있어서 그 레진 자체를 데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프로젠사의 마이트고요. 자, 그럼 13인치. 사이즈 체감 되시죠? 네. 확실히 큽니다. 자, 메가랑 비교하면, 자,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 난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겠고요. 네, 13.6인치. 자, M7 Max. 메가 8K. 그 다음에 찬조 출전 한 마이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걷는 방식이네요. 이렇게 걸고, 출력이 완료가 되면, 자, 이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 홈이 파져서, 여기다가 얘도 홈이 살짝 터져 있거든요. 홈에다가 이걸 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여기는 레진까지 쫙 떨어지게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스크린 프로텍터가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면 되는데, 자, 일단 얘를 끼워드릴게요. 아, 스크린 프로텍터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프로텍터 잘 안 쓰긴 해요. 포자국 같은 걸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출력할 때는 떼줘야겠죠. 자, ACF 필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CF 필름 좋아합니다. 얘를 꾹 누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맞네요. LCD는 되게 작아요. 뭐 기존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항문을 얻고 잉글리시로 가고 글로벌. 자, 차이는 아니죠? 스타트. 자, 4개 풀어요. 크기가 클수록 레벨링이 좀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자, 자, 이 정도 흔들거릴 정도만 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꽂아놓고 꽉 조여줍니다. 올라가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엄청 헐겁게 하진 않아요. 살짝 움직일 정도만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힘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너무 헐거워, 얘가 진짜 헐거운 상태에서 해버리면 처음에 조이면서 살짝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레벨링을 해외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손으로도 돌릴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로는 좀 해놓고 살짝 이 정도 힘 받는 상태에서 살짝만 풀어줍니다. 살짝만. 자, 이 정도. 얘도 뒤에도 똑같이. 자, 이렇게 풀어주고. 자, 레벨링 한번 해볼게요. ACF 필름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가 A4가 아니거든요. 0.3mm예요. 왜냐면 ACF 필름 자체 두께가 0.3mm이기 때문에 얘도 0.3mm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가고요. 자, 필름을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벨링 버튼 자, 누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나와요. 자, 이 네 개 스크류 풀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Z가 이게 제로 포인트로 갑니다. 자, 손 조심하시고 제가 미리 좀 잠겨놨기 때문에 살짝씩만 해줍니다. 살짝씩만 이쪽은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초반에는 이 두 손가락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냥 꽉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이팅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빼볼게요. 자, 레벨링 이런 방식이 있고 자, 그렇게 하고 컴플리트 레벨링을 눌러줍니다. 자, X 레벨링 끝났고요. 위쪽에 그리스가 많이 있고 이쪽은 좀 그리스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를 좀 발라줄게요. 자, 손으로 해서 자,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도 뭐 상관없어요. 펴서 발라줍니다. 안쪽도 발라주고요. 그리스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가 떡져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관리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애니큐빅, 프로즌, 뭐 119 뭐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중저가 제품들은 이런 거는 사용자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고 출력물도 잘 나오고. 얘는 50mm까지 올라가니까 좋아요. 요새는 대부분 다 있죠, 기능들이. 자, 그럼 이 레진 여기에 쫙 쌓이게 됩니다. 속도 확실히 빠르네요. 자, 이렇게 옆쪽에 있는 것들도 닦아주고 자, 끝까지 올렸죠? 애니큐빅 거 자, 다시 선명하게 어디 이거 할 때는 어디 깨진 게 없는지 어디 좀 뭐 멍든 부분들이 없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네, 전체 자 깔끔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자, UV 광량기로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요. 자, 111, 102, 116, 오, 이 정도면은, 이야, 그 광고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방식이, 그, LCD 방식 되게 좀 개선됐다고 나왔는데, 뭐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UV 광량 체크로는, 이 각각의 섹션들이 되게 균일합니다. 평균 한 105에서 1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출력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출력물 한번 걸어볼게요. 자, 현재 저희 사무실 온도가 15.4도거든요. 날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잘 되기 위해서 레진을 데우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 히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가 지금 15.5도이기 때문에 좀 빨리 20도에서 40도까지 가능하거든요. 40도 하고 자 오토 히팅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네. 제가 아까 좀 대표놨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따뜻해요. 네, 이쪽이 따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탈을 온도를 재보면 이쪽은 19.5도죠. 근데 이쪽은 보시면 32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진 온도는 29도, 32도. 네, 네, 이렇게 레진이 따뜻하게 데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완전 따뜻합니다. 네, 40도는 좀 센 것 같고 일단은 히팅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출력이 완료가 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큰 파츠에 하이즈 헤드가 출력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빼겠습니다. 자, 이 옆으로 일단 레진 드로핑하는 거는 아래쪽에 걸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레진 드로핑 시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자 이렇게 뿌리 나왔고요. 뿌리 나왔습니다. 볼게요.
완료가 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대 한번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U큐빅에서 신형으로 나온 중대형 사이즈 프린터인 포톤 모노 M7 Max를 사용을 좀 해봤는데, 사용하면서 저희가, 자, 이 라키님의 하이뉴 모델링을 이게 거의 한 17대1인가요? 이렇게 빅헤드로 한번 뽑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버스트 버전도 1대60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력물이, 이런 뿔이 한 방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M7 Max의 뭐 총평을 드리자면, 현재 10인치대 프린터들은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13인치급의 프린터는 지금 제품이 없거든요. 아니면 16인치로 가야 되고, 16인치도 몇 개 없지만. 그래서 NU큐빅에서 M3 Max 다음으로 M7 Max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뚜껑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너무 편하고요. 왜냐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뚜껑을 일반 바스켓 같은 거 뺐다 꼈다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기능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레진을 데우는 기능인데, 그 데우는 기능이 그 공기 대류 방식이 아니라 레진 뱃 자체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네, 순식간에 데워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 플레이트 맞닿다면서 펌핑하면서 레진을 고르게 데워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기능. 그리고 이 휴딩 기능은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 기능도 있어서 그 엄청 큰 걸 뽑을 때는 이 기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중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 기능이 여기다 껴넣기만 하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의 기능은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뭐 있을까라고 저도 잘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애니큐빅의 그 멀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실제로 뭐 출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어플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기능까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는 이 제품을 이번에는 국내 그 프린트보드라는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 현재 프린트보드에서 판매를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보드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커다란 하이뉴 빅헤드까지 M7 맥스를 잘 뽑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사이즈 프린터에 관심 있으시고 이런 대형 출력물을 뽑으실 분들은 자, M7 맥스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들 이용해서 한번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멋진 건담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핑거였습니다.